안녕하세요. 박열의 광텐더입니다. 오늘은 뭐 컨테일 영상도 아니고 박의 영업일지도 아니에요. 오늘 영상은 뭐냐면 바로 요거 음식물 쓰레기통. 얘 진짜 이름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입니다. 마포구 거 사용하고 있고요. 이게 아마 10리터짜리 거예요. 10리터짜리가 이만하고 더 큰 것도 있어요. 오늘은 이제 저 음식물 수거 용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가정집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제 저처럼 일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만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저 전용 수거 용기에다가 담아서 밖에 내놔야 되고, 이제 정해진 요일이랑 시간이 있습니다. 그때 맞춰서 밖에 내놔야 되고, 사실 저거는 다이소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. 저도 이제 가게 준비하면서 저걸 찾아봤는데 인터넷이나 다이소 없더라고요. 그럼 도대체 저걸 어디서 사야 되냐? 이제 정말 어렵게 찾아봤어요. 정보도 많이 없어.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구청에서 지정한 가게들이 있습니다. 그 가게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어요. 가격은 이제 5리터짜리는 5,200원, 10리터짜리는 7,200원, 20리터짜리는 13,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홍대 쪽 주변이다 보니까 홍대 쪽을 알아봤더니 홍대 입구역에서 가까운 데는 타임스토어라는 가게에서 팝니다. 이제 홍대 새마을식당에서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있는 가게인데 거기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가게를 하시게 되면 저거는 꼭 반드시 사셔야 돼요. 뭐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가게 같은 경우는 그냥 20리터 큰 거를 사시거나 아니면 10리터짜리를 2개, 3개 정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저는 사실 이제 안주나 이런 걸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10리터짜리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솔직히 저거 어디서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.